일단 시간표를 저 혼자 스스로 짤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자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선생님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.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그 외부로 나갈 수 있어서 그 제가 공부하다가 지쳐도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입시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맞는 강의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얻은 게 많아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또 모의고사 분위기를 계속 체감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습 전형과는 좀 밝은 분위기에서 자습을 할 수 있었고 또 넓은 책상도 좋았고 옆에 넓은 책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짐을 줄일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국어 영역에서 신정 선생님 비문학 수업이랑 수학 손혜 선생님 수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. 일단 신동우 선생님께서는 신유형인 긴지문에 대비해서 길고 긴 지문을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좋았고 손혜영 선생님 수업은 프레임 학습법이라고 해서 한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함으로써 그 방법이 선생님만의 방법이 아닌 제 방법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학습 면인점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시간표대로 이렇게 따라감으로써 특히 영어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졸린데 그거를 좀 참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던 점이 아무래도 수능 시험 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점인 것 같고 생활적인 면에서는 제가 일주일 내내 자습만 하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날에는 또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필요하지 않게 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미래에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주변 선생님들이나 친구 또는 가족들이랑 얘기를 함으로써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후회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는 남을 수 있지만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수험생 모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 얻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